하지 않고는 못 배길 추천 앱 정보. 앱톡의 강추 코너 하루 딱 하나. 안녕하세요. 앱톡의 양진아 이보은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저희가 전국의 자취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 방에 싹 해결해줄 초강력 앱을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어디 자취생 뿐이겠습니까? 매일 반찬 걱정하신 우리 어머님들. 네. 또 신혼부부님들 모두 오늘 저희 앱에 주목해주세요. 맞아요.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앱은 2011 앱스토어 베스트 앱에 선정된 그리고 또 국내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요리 앱 바로 스토리쿡 앱입니다. 네. 국내 선보인 요리 앱 가운데서 130여 가지가 넘는 최다 레시피를 자랑하고 있고요.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제공되는데 이 동영상도 아주 품질 최고예요. 게다가 이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모든 동영상이 성우의 목소리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요. 쉽게 요리를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스토리쿡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요. 스트리밍 방식이 아니라서 데이터 사용료가 들거나 또 동영상이 재생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. 또 원하는 구간을 선택했을 때 버퍼링 역시 없습니다. 네, 맞아요. 요리를 하다가 영상을 넘겼는데 버퍼링이 걸리면 만들던 찌개가 다 타버리겠죠. 영상 때문에 그런지 앱 용량이 1기가나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. 네. 그리고 또 스토리쿡에는 밑반찬, 뭐 국이랑 찌개, 밥 같은 기본 요리뿐만이 아니라 손님 초대 요리, 샐러드 드레싱, 뭐 특별식, 또 다이어트 요리 필요해요. 그리고 불고기랑 갈비 이렇게 총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요. 자, 그러면 요리를 한번 하나 만들어볼까요? 네. 요리를 선택하신 후에 화면 하단에 인그리디언트 메뉴를 터치하시면 필요한 재료와 양념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또 디렉션 메뉴에서는 이미지와 글로 구성되어 있는 조리법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인그리디언트 메뉴에서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보이는 카트 모양의 버튼을 터치하시면 재료가 쇼핑리스트에 추가가 되는데요. 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쇼핑리스트 메뉴를 통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쉽게 확인해서 장보기를 더욱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리뷰 메뉴에서는 조리법에 대한 느낌이나 해당 요리법에 질문을 남길 수가 있어요. 또 오른쪽 상단 필름 버튼을 터치하면 조리법을 동영상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네. 또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현재 집에 남아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기본 반찬부터 손님을 초대할 때 필요한 인기 요리까지 총 134가지나 되는 요리를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뚝딱! 또 요리 재료를 주 재료와 양념 재료로 구분해 주기 때문에 요리 초보들에게는 아주 유용해요. 네. 이제 맨날 뭐 먹을지 그런 고민들은 접어주시고요. 네. 이 스토리쿡 앱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내일 만나요. 안녕!